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선택의 선택의 선택이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도 들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인생 후반전, 특히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도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선택을 예전보다 지혜롭고 원숙하게 해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욕망에 흔들리고 남의 시선이 의식되고 유혹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은 많고 욕심이 앞을 가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여러분에게 뉴욕타임즈 선정 3년 연속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 아마존 심리 분야 최장기 1위 도서를 쓴 심리치료사 멜로디 비에티의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명쾌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뭐 그리 길지 않아요. 가슴으로 돌아가라. 혼란스럽고 외롭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곧 당신의 가슴으로. 일과 돈, 사랑의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의 가슴으로 돌아가라. 사랑과 진실을 알고 있는 가슴이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삶에서의 혼란을 느끼는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궁금한가? 자신이 가진 지도를 믿을 수 없고 앞으로 내디딜 발걸음에 확신이 없으며 뒤엉킨 과거를 풀 방법을 모르겠는가? 해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 해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안내를 받기도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해답은 당신 가슴 속에 있다. 가슴은 당신의 중심이며 감성과 지성, 영혼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가슴은 늘 당신을 진정한 집으로 인도한다. 심리치료사 멜로디 비에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의 말처럼 선택에 대한 해답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뿐 우리들 가슴에 묻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묻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해답은 가슴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선택 앞에서 중심 잃지 말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